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. 자녀가 둘 있으면 이제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건데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점 차이를 10점으로 조율했습니다. 또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%포인트씩 완화된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. 한 달 동안 다 쓰지 못한 휴대전화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어제 데이터 이월 제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4만 원대가 시작점인 5G 요금제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저가 요금제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통신사들과 협의 중입니다. 정부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대 52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6월에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6만 헥타르가 넘고 가축도 1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특별 위로금은 작물이나 가축 피해 규모, 영농 형태별로 차등을 두지만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3배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